자, 저는 지금 저기 앞에 있는 저 린웅사, 영흥사, 그죠? 네, 저기 레이디스부다 있는데 저기 천다반도예요. 응? 천다반도. 아, 그 손자. 아, 여기 영어로 보시 그 지도상에 보시면 손트라 그 뭐 반도라고 나와 있는데, 네, 트라가 아니라 짜라고 발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자 반도래요. 저쪽에 네, 린웅사 있고요. 비케비치 쪽에 지금 바닷가 보이고 있고. 저 앞쪽에는 네, 저기 고깃배들 네, 세워져 있네요. 아, 날씨가 좋으니까 바다도 진짜 이뻐 보이긴 하네요. 린웅사에 네, 거의 다 왔죠. 지금 요 나무 뒤쪽으로 이제 다낭 시내 전경이 보일 텐데 네. 이제 조금씩 보이네요. 네. 그 여기 린웅사는 바닷가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또 산 중간쯤에 위치해 있어서 올라가면은 전망은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저기 위에 뭐 편한 데 앉아서 바닷가만 한 시간 동안 앉아서 바람 안 봐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린웅사는 그 다낭에 있는 그 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템플 중에서 가장 크고 뭐 위치도 뭐 너무 괜찮은 데 있어서 네, 뭐 베트남 뭐 이런 건축 양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구경을 좀 해보고 뭐 그러고 뭐 한번 천천히 또 뭐 보는 거죠. 야, 여기 다낭 시내 이제 조금씩 올라가니까는 오, 전망 보세요. 이야. 너무 끝내준다. 아이고, 자 이제 여기다가 차 세워놓고. 아우, 희양 운전 잘하네. 아, 예, 운전 잘해요 진짜. 네, 린웅사에 오면은 한 세 가지 정도 볼 거 있죠. 그 큰 대법당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거하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탑처럼 생긴 요 건물. 오, 꽤 크네요. 네, 이거하고 그 다음에 그 여성 불상, 레이디스 부다라고 하죠. 네, 그거하고 세 개인데. 와, 이건 뭐 분재 이런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동남아 오면은 되게 예쁘다. 마치 진짜 큰 나무를 축소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여기 또 누워 계시는 네, 부처님 불상도 보이고. 아, 멋있네요. 쭈아 린웅. 아, 쭈아 린웅, 저게 이제 베트남 말로 린웅사라는 뜻인가 봐요. 지금 보이는 데가 다낭 시내 쪽이고, 다낭은 지금 와 도시 라인이 호텔을 너무 많이 짓고 있으니까는 좀 계속해서 스카이라인이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이런 데 앉아서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바닷가 바라보는 것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치 옌? 네, 맞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요 탑처럼 생긴 건물 뒤쪽이었고요. 주차장에 이제 근처에 있어서 이거 먼저 보고 이제 위쪽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법당 하고 그 다음에 그 큰 여자 불상 레이디스 부다 한번 구경해 보러 갈게요. 자, 아무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기가 그 대법당 같은 데인데, 아, 여기를 한번 가볼게요. 그 저는 여기 전에 한 두 번 정도 와봤어요, 다낭 여행할 때. 근데 여기 직접 이렇게 올라가 보는 거는 처음이네요. 일단 여기 사람들 보시면은 신발을 다 벗고, 영어 써있죠, Take off your shoes outside please. 바깥에다 신발 벗고 그 다음에 올라가래요. 바닥이 좀 뜨겁네요.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괜찮네. 이거 카메라 오케이? 괜찮아? 아, 카메라 찍어도 괜찮아 봐요. 근데 이제 뭐 소리 나거나 뭐 플래시 터트리 그러면 좀 안 되겠죠. 또, 아, 지금 여기 보시니까 저 지금 제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반바지를 입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천을 하나 주시네요. 네, 저기 회색 옷 입은 여자분이.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천으로 제 하반신을 가리고 갔는데, 지금 여기 베트남 분들이 기도하고 오시는데, 제가 단순하게 그냥 뭐 검색해서 본 거로는 여기서 그 뭐 소원 같은 걸 빌면은 뭐 이루어진다라고 뭐 그런 얘기는 어디나 다 있죠. 가운데 분은 그분이시고 그 다음에
양 옆에 두 분들은 건강하고 장수인가? 네, 그거 같아요. 네, 저기 베트남 할아버지, 네, 절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손 등에서 손 바닥을 펼쳤다가 다시 일어나서 손을 모으시고요. 그러고 일어나시네. 희엔 여기 절, 희엔 절 몇 번 해? 두 번? 네 번. 네 번? 네 번, 오케이. 절을 네 번 한대요. 희엔 해봐, 절 해봐. 자, 희엔이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이렇게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아까 할아버지랑은 좀 약간 다른 방식이네. 뭐 방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아, 이렇게 하는구나. 희엔 뭐 빌었어요? 소원? 이거는 건강? 행복하고 행복해요. 행복한 거? 가족들을 위해서? 잘했어. 아, 그렇구나. 와. 아무튼 네, 여기도 한번 구경해 봤네요. 천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제 바깥으로 한번 나가 볼게요. 자, 바깥으로 나가면은 저런 식으로 정문 있고. 자, 여기 이분이 해주셨던 천 이거를 네, 드려야겠죠. 아, 생까만? 자,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저기 네, 레이디스 부다, 네, 불쌍한 분도 가야죠. 이렇게 용 모양으로 조각을 일일이 다 해서 붙여놓은 건지, 붙여놓은 거겠죠? 되게 두꺼운 거를 이렇게 막 깎지는 않았겠죠? 자, 아무튼 내려가 볼게요 또. 자, 또 천천히 한번 이동을 해보죠. 지금 저기에 그 여성 불상 보이죠? 네, 저게 67m래요. 67m. 뭐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세상에서 아시아의 제 거예요. 아, 저 불상이? 아, 지금 희엔이 그러는데 이 불상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불상이래요. 네, 진짜 그래 보이기는 해요. 그 제가 예전에 호치민 근처에 그 붕따우라는 데를 갔었는데 그 붕따우라는 데도 저런 제가 여성 불상을 좀 높은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도 네, 훨씬 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가 또 사진 포인트죠. 여기서 사진을 꽤 찍으시더라고요. 보면은 아, 멋있죠. 네, 바다도 보이고 용문양도 보이고. 그래서 여기 지금 바다 배경으로도 저기 뒤에 다낭시내 보이죠? 여기를 배경으로도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위치, 네, 요 문 아래에서 저 뒤에 저 건물 같이 나오게 해서 네, 찍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기 왔어요. 와, 가까이서 보니까는 꽤 높네요. 와, 여기 안에도 들어갈 수 있기는 있나 봐요. 뭐 저기 이 여성 불상 뒤쪽으로 그 창문 같은 것처럼 생긴 게 몇 개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이게 허가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와, 멋있네요. 자, 정면에서 보면은 네, 이렇게 와, 진짜 크네요. 자, 그냥 이렇게 앉아서 바라만 봐도 네, 목 디스크 걸릴 것 같아요. 좀 높아서. 뭐, 당연히 63 빌딩보단 작겠죠. 네, 좀 더 멀리서 보려고. 제가 예전에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앉아가지고 그냥 멍 때리면서 다낭 시내를 한 시간 정도 본 적이 있는데, 아, 그렇죠. 저기 보이네요. 아, 반대쪽으로 오니까 지금 또 해가 또 구름에 가려져서, 괜찮아요. 아, 여기 또 베트남 사람들 또 사진 찍네, 이쁘게. 네, 저 부탁해서 저도 같이 찍자고 해볼까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네, 저쪽에. 다낭 시내가 보이죠. 아. 그쪽은 미케비치. 어? 미케비치. 미케비치. 아, 저쪽이 미케비치라고. 배 앞에. 배 앞에. 저기가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게 미케비치라고 희엔이 얘기해 주네요. 네. 아. 그 산은 코트키에. 저기 하이반 패스. 바나힐. 바나힐. 아, 저기가 바나힐 쪽. 오케이. 자, 이래요. 그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네, 여기는 뭐 베트남 사람들이나 베트남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네, 많이 오시죠. 또 영상 통화에서 또 아저씨가 네, 가족분들에게 보여주시나 봐요. 가정적인 분이시네.
아, 이분들이 사진 찍으실 줄 아시네요. 그죠? 네. 아, 아주머니 사진 포즈 좀 아시는데요.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네, 리능사. 그냥 천천히 그냥 여기 뭐 구경하러 왔다, 뭐 구경할 것도 꽤 있지만 그냥 쉬러 왔다. 앉아서 그냥 바람이나 좀, 네, 산들바람이 좀 쐬고 앉아서 바닷가 그냥 경치나 좀 구경하고 뭐 이러러 왔다 그러면 진짜 편하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도 연못 있네. 아,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와서 앉아있던 자리를 드디어 찾았네요. 네, 여기에요. 요 돌 의자. 네. 요 돌 의자에 앉아서 저기 앞쪽에, 네, 보이시나요? 다낭시네. 네. 그냥 앉아서 보는 거예요. 여기 나무 아래, 여기 돌 의자 아래 있죠? 네, 여기 앉아서. 네,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뭐 여행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네. 또 막 보다 보면 혼자 보기 아깝잖아요. 좀 가족들도 생각이 나고, 막 또 생각나는 사람이 또 같이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네. 네, 저는 외롭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네, 잘생긴 희엔과 함께 다니고 있기 때문이죠.